아파트 재산세 감면 혜택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래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해라. 바뀌어지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호 이상 등록을 할 때만 이런 감면 혜택을 너무 불확실성에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서울에 집 한 채씩 사라는 얘기죠. 집 사라는 정책이 나올 때 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떻게 성탄절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긴급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세 관련된 내용인데, 자, 얼마 전에 발표된 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었죠.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진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행안부에서 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자, 우선 말씀에 앞서 이틀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상세한 내용,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아파트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받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감면 혜택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방세 관련된 이 부서가 행안부인데, 이 행안부의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아파트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바뀌어질지 상세한 내용 여러분들이 알게 쉽게끔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 세율이 12%에 달하는 과도하다라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당연히 집값 하락세에 대한 취득세 중과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중과 완화 발표가 나왔던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 침체에는 거래 건수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죠. 2022년 1월에서부터 10월까지 거래 건수는 45만 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약 50.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50% 정도가 완전히 거래 건수가 급감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거래를 다시 회복시키기 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해라 라는 그런 대책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거 수용하겠다라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바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조정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서 중과제도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완화된 완화책에서도 마찬가지 비규제 지역에서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자, 일단 조정대상 지역 1주택은 기본세율. 자, 이 기본세율은 주택 가액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6억 원 이하는 1%, 그리고 6억에서 9억 원 이하는 2%대, 그리고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은 3%대의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2주택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부터는 주택 가액 상관없이 무조건 8% 중과세율,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 4주택, 법인 전부 다 12%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규제지역은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 주택 가액에 따라 기본세율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3주택부터는 8%의 중과세율, 그리고 4주택 이상 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을 받게 되고 있죠.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만큼 취득세가 경감되고 있는지 그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 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얼마 나오냐면 약
2,7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또다시 주택을 취득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8%죠. 자, 그런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8%지만 8.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는 농특세가 포함이 됩니다. 지방교육세 플러스 농특세. 따라서 9%가 적용이 돼서 약 2,700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만 했다. 자, 그런데 완화책에서 나온 완화세율로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어떻게 돼요? 기본세율. 따라서 2주택까지는 이제 기본세율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세율. 자, 기본세율로 하게 될 경우에 39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 39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다 보니 세율이 1%대죠.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고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다 보니 1.4%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3주택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50%씩 이렇게 인하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거래가격 7억 5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얼마 정도 나오냐? 6,750만 원 정도의 굉장히 높은 취득세 납부액이 나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면 8%라고 했죠. 85제곱미터 초과니까 농특세까지 포함해서 9%다. 그래서 7억 5천에 9%에 6,750만 원이 나오는데 완화된 일반 세율로 적용을 받을 경우에 조정대상적 2주택자는 기본세율이라고 했죠. 따라서 주택 가격에 따라 가액에 따라 세율이 책정이 됩니다. 자, 6억 원, 9억 원 이하 구간이다 보니 7억 5천이 2%대가 적용이 되면서 85제곱미터 초과로 인해 농특세 포함해서 2.4%의 취득세를 적용을 해서 1,8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 기존에 받았던 중과 받았을 때의 취득세 납부액과 완화된 취득세율을 적용을 해봤더니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경감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차원에서 2주택자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한 겁니다. 자, 3주택 조정대상적 3주택으로 취득할 때는 12%지만 이제는 50% 인하된 6%다. 그리고 비규제지역도 8%였지만 50%가 인하된 4%로 적용이 된다. 굉장히 쉽죠? 50% 인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4주택 이상 법인은 12%지만 똑같이 50%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 그리고 비규제지역에서도 마찬가지 6%가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주택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 세부 과제로서 발표가 된 거다. 자, 이렇게 지금 시행은 하겠지만 뭐라고 명시되었죠? 세부 과제다. 아직 과제로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표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50%씩 인하된 지금 완화된 세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는 2주택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2021년 기준에서 봤을 때 무주택 가구의 비중은 43.7%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주택 가구의 비중은 41.5%. 따라서 무주택과 1주택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분들이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은 1주택이 되는 거고 1주택은 2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2주택까지만 기본세율로 책정을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주택 가구수는 1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주택도 마찬가지 본인 한 채 집을 매도하고 추가로 매입하면 똑같이 2주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2주택 가구의 비중도 마찬가지 매도 후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주택까지만 기본세율로 정리한 거다. 아,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까지는 그냥 1주택자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3주택 이상부터는 투기, 투자자 유입으로 이렇게 자산을 좀 더 증식하고자 하는 그런 부류로 따로 보는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따라서 2주택까지는 그냥 1주택처럼 똑같이 보고 있고 1주택자가 2주택이 되는 것은 수용하되 3주택이 또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수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는 중과 완화 발표 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중과세율 이거 완화됐다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야지 완화가 적용이 되는 건데 법을 바꾸기도 이미 이전에 정부가 딱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부터 취득할 때부터 완화세율로 적용할 수 있게끔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자,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은 12월 21일 그 이후인 경우에는 중과 완화 적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12월 21일 날 발표될지 몰랐기 때문에 요 앞전에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납부하신 분들은 용인하겠다, 수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이죠? 잔금 또는 등기일 빠른 날 기준이죠. 따라서 발표된 시점에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중과 완화를 할 수 있게끔 적용하겠다라고 명시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12월 21일 그에 앞전,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신 분들, 안타깝게 그분들은 중과 세율로 취득세 납부하신 거 경정 청구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한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안에 국회 입법할 때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따라서 정부가 12월 21일 이후부터 취득하시는 분들은 완화된 취득세로 적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밝혔지만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취득세 지금 완화된 발표가 적용하려면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돼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연히 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만약에 반대해서 끝까지 반대해서 만약에 이게 무산이 돼버렸다 그럼 어떡하죠? 완화된 취득세로 취득세 납부하셨던 분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추징당한다. 전부 다 다시 추징당한다. 중과된 세율로 추징당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내세운 방향으로 민주당이 무조건 협치해 줄까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타협점을 좀 찾으면서 일정 부분 조율이 또 필요할 텐데 만약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가 내세운 완화책 세율 그 세율보다 조금이라도 미세하게라도 높은 세율로 조율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또다시 중과 세율로 추징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하죠. 확실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완화된 세율로 납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중과된 세율로 다시 추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하다. 그리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장담하지 못해요.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무조건 이렇게 보장하겠다.
만약에 중과 납부 하게 될 경우에 정부가 지원하겠다, 뭐 취득세 지원하겠다, 보존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책임은 개인이 지는 거죠. 따라서 좀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다만 이렇게 공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안 해줄까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도 마찬가지 소급 적용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세하게라도 세율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소급 적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중과에 대한 세율 이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성은 다분히 존재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와 함께 조정 대상 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 취득세 중과 세율도 기존 12%의 높은 중과 세율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6%로 인하할 계획이다. 50% 인하된 세율이죠. 자, 다만 1주택, 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 세율 3.5%로 과세하겠다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3.5%의 일반 과세로 증여 취득세가 납부됩니다. 1주택자 한해서. 근데 2주택자까지 증여할 때 그 가액 요건 따지지 않고 주택 가격 따지지 않고 그냥 중과를 그냥 폐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증여하면 그냥 3.5%로 보겠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소급 적용하냐? 아닙니다. 시행 시기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하는 그 시기와 동일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 중과 양도세 중과 완화 언제쯤 될 수 있을까로 봤을 때 자, 우선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규제로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양도세 중과는 그냥 자연스럽게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1년간 유예 발표를 했죠. 1년간 유예 발표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전부 다 서울 규제 지역을 다 해제해 주지 않을 거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규제 지역 다 풀어주진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뭐 강남 3구 같은 지역 일대에는 규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죠. 1년간 유예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1년간 더 유예를 하고 그냥 아예 폐지시키는 방안으로 갈 텐데 언제쯤 나올 거냐?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세제 개편안 7월 말에 개편안에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행 시기는 당연히 24년 상반기 연초부터 시행을 할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증여 취득세도 거기에 함께 담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도세 중과와 함께 같이 내용이 담겨질 이유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인상할 때 그 발표한 이후에 양도세 부담 회피 목적으로 증여를 많이 해서 이 조정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 취득세에 대한 중과가 발표가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같은 세트다. 양도세 중과 완화 폐지 발표가 나온다면 당연히 증여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완화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임대 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을 따라 그에 따른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자,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취득세 관련된 내용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관련된 내용이 행안부 자료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안부 소관이죠. 따라서 행안부 자료에 재산세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자, 취득세는 뭐 몇 번 말씀해 드렸다시피 임대사업자가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을
해준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을 해주겠다. 여기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을 하겠다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재산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 기준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 다 면제입니다. 다만 재산세 결정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85%의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75%의 감면 혜택,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의 감면 혜택, 이렇게 감면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 8월 12일 그 이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기준으로 이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공시가격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죠.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가 삭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현재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감면 혜택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바뀌어지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호 이상 등록을 할 때만 이런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 데 있어 많은 지원과 세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예상 질의 및 쟁점 사항에 따라 질문에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행 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발표는 했는데,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다. 설득할. 불확실성하죠. 너무 불확실성해.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설득할 거다. 설득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완화된 세율, 취득세 납부하셨던 분들 전부 다 중과된 납부, 취득세 세율로 중과가 돼서 납부액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입법은 정부의 권한이 아닌 국회의 권한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까지 중과 배제하는 이유가 뭐냐. 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 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정부가 이미 발표를 한 거죠. 1주택자 2주택 되라. 2주택 되라 이거예요. 2주택 되라. 용인하겠다. 경기 위축된 거, 주택 거래 침체된 거 너네가 살려줘야 된다. 주택 제발 사달라. 거래량 좀 늘려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 집 한 채씩 사라는 얘기죠. 정부가 지금 이렇게 집 사라고 할 때 뭐라 그랬죠? 사야 되는 거다. 집 사라는 정책이 나올 때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 비조정 지역 구분 없이 1에서 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거 아닙니까? 자, 현재 조정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세부담 차이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3억 원이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받게 되죠. 그리고 양도세도 12억 원 이하 비과세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다주택과 달리 구분하고 있죠. 재산세도 마찬가지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0.05%가 경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득세도 3주택 이상부터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과 차이를 이렇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1주택과 3주택은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존 1식 2주택자로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가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식 2주택자가 있죠. 자, 종전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비규제지역을 취득할 때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지만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받아볼 수 있게 되고,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 기본세율,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자, 금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 그 취득은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한다. 자, 그 경우로 적용될 예정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2022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 폐지를 적용하게 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다시 환급해라. 이렇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식 2주택 처분기한에 대한 이런 중과세 폐지는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무조건 12월 21일 이후에 취급하는 경우부터 1식 2주택 처분기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본에 복원되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있냐.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 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되고 있죠. 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취득세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재산세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면적 요건에 따라서 50%에서 최대 100%까지 면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 기준이, 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죠. 현재 6월 1일 기준에서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이 지방세에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긴급하게 전달을 해드렸으니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 또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잘 즐거운 좋은 추억 남기면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제 다 빨리 끝내고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좀 잘 되새기면서 좀 저도 좋은 시간 보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마지막 연휴 잘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